올해의 마지막 달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편안하고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강해신의 오늘의 미국. 각 언론의 2023년 각 분야의 탑 뉴스 보도가 이어집니다. 이슈와 사람별로 승리와 실패까지 구분하는데 정치 뉴스가 아닌 차원에서도 즐기거나 마음에 새겨질 요소들이 있는 보도들입니다. 올해 탑 분야에서는 한인들도 좋아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특히 이제 음악 분야에서입니다. 한인과 미국인이 공통으로 좋아하는 미국인이 아닌 팝 가수는 어... 세네이드 오코너, 백지영 씨도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정치적인 신념 등이 미국 사람들도 그가 숨진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을 따라잡고 있는 니케일리 공화당 대선 후보가 남북전쟁의 원인을 묻는 유권자 질문에 노예제도라고 말하지 않아서 민주공화 양당 정치인들에게 비난받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헤일리 후보는 노예제가 남북 전쟁의 원인이 맞다면서 데미지 컨트롤을 시작했습니다. 소수 인종에게는 인종 차별 이슈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무척 약해 보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과소평가됐다면서 그가 2024년도에 승리한다는 주장의 기고문이 눈에 띕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미국 정치권에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이민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공화당은 국경을 넘는 사람들은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부각한 기사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뿐 아니라 점령지인 서한에서도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권 유린을 한다면서 팔레스타인의 옷을 벗기고 머리를 벽에 박는 등 폭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 중단하라고 유엔이 오늘 아침 촉구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지금 니키헤일리 전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주지사 유엔 대사가 열심히 텔레비전 화면 <laughs> 많은 화면에 보이고 있네요. 어제 이제 뉴햄프셔에서 예비 선거가 얼마 안 있으면 치러지기 때문에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래서 타운홀 미팅 비슷한 것을 하면서 얘기를 한 남북 전쟁의 원인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섹션에서 전해 드리고요. 이제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월 28일인데 목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이틀 지나면은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New Year's Day,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내일은 아마 2023년도가 어떤 해였다는 것을 쭉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10대 뉴스다, 5대 뉴스다 하면서 많이 들으실 텐데요. 저는 조금 편안하게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맨 앞부분에는 NPR 방송이 전한 2023년도의 주요 뉴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아주 그걸 재밌게 묘사를 했습니다. 왜 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어떤 중요한 인물에게 별명 비슷한 것을 붙이면서요. 그 사람을 딱히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풍자적으로 확 꼬집는다고 할까요? 그렇게 두 개의 이슈가 조금 연결됐는데요. 우선 먼저 그 NPR 방송이 지적을 한그 2023년도의 주요 정치 뉴스는 오늘의 미국을 들으신 분이라면은 쭉, 아, 그랬었지 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그저, 어, 대강, 이렇게 지나가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들의 토론이 시작됐다 하는 건데, 런티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제 3주 안에 선거가 시작되는 아이오아주의 모든 칩을 다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안돼 보이죠? 니케일리는 뉴 햄프셔에서는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율 격차를 많이 줄였다고 하고, 많이 줄였어도 엄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갑니다.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들의 토론. 니케일리가 사실은 토론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뭐그 분야 정치 분야의 지적 수준도 높았고 말하는 스타일도 좀 세련됐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차고 올라온 것이죠. 연말 다가오면서 좀 추진력을 얻었고 어, 뉴햄프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라잡기를 원하고 있는데 어제 한 발언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요 이런 문제도 수없이 겪습니다. 일반인들과 똑같이 그걸 어떻게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않느냐의 차이고. 예비 선거 후보 토론에 시작되면서 결국은 한두번 정도 나왔죠. 세 번째 토론 직전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전 부통령인데도 사퇴하고 말고 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선, 아주 압도적인 선두입니다. 그리고 수 없이 말해도 우리가 다 숨지고 나서도 미국 역사의 기록이 되겠죠. 범죄 혐의로 기소된 첫 번째 전직 대통령, 미국을 속이려는 음모, 2020년 그 선거를 뒤집으려는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 또 돌려주지 않은 기밀문서 등등 고의적으로 91건의 연방, 뭐, 그리고 뭐, 조지아주, 뭐, 등등 범죄 혐의가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끝날 때까지 이러한 재판이 이어지지 않도록 그걸 이제 최대의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의 예비선거는 이 재판에 대한 그 어떠한 평결도 나오기 전에 이미 끝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선 아무리 텔레비전 화면에 보이는 니키에 일리가 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또 n p r 방송은 2023년도 정치 주요 뉴스로 케빈 맥카피의 전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원의장을 어렵게 됐고, 그렇게 뭐, 뭔가 그, 하원의장이 되기 위해서 굉장한 타협을, 굉장한 극단적인 공화당 정치인들과 했었고,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지만, 그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주 확실한 패배, 9개월만 재임을 했고, 미국 역사상 뭐 해임된 그런 이제 하원 의장이 돼버렸고 강경 우익에 의해서 여러 가능성이 거부된 뒤에 이제 루이지아나 주의 마이크 조언스는 의원이 선설했는데 이두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도 뉴욕타임스는 아주 재밌더군요. 그리고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관련된 전쟁도 우크라이나 미국에서 몇천 마일 떨어졌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도. 미국의 이 정치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여전히 거의 2년 됐지만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있고 그또더 땅을 많이 빼앗기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물론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대단한 용기와 대단한 애국심. 발레리나가 총을 쥐고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미국과 서방세계, 유럽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더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안 됐고, 올해는 이제 안 되는 것 같고, 뭐 대통령 차원에서 할수 있는 뭐 약간의 지원을 오늘 발표를 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 사람들이 점점 뭐 다른 나라 전쟁에 뭔가 미국 돈을 쓴다는 것에 지쳐가고 있고, 이스라엘은 10월 7일이었습니다. 하마스의 너무나 너무나 야만적인 공격을 받고 바로 반격을 시작한 게.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서, 어, 같은 민주당 내부에서 이스라엘을 너무 지지하네 하는 좌측을 조금 쳐다봤어야지 됐고, 미국의 젊은이들과 유색인종 유권자들은 아무리 이스라엘이 미국의 강한 동맹국이고, 오랜 동맹국이지만, 점점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그 아주 잔혹한 행위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저 재선에 출마합니다 하는 거, 재선에 출마한다고는 다들 생각했지만, 그걸 발표하는 시점이 4월달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와, 많은 미국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이가 너무 많아요?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출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해리 트루먼 별로 인기 없었잖아요. 저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 생각할 때마다 한국전에 말이에요. 공산당이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돼. 하면서 어 용기 있게 군인을 보내줬잖아요. 그리고 그런 점들도 해리 트루먼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약해지는 원인이 됐는데 해리 트루먼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재선 출마를 11개월 앞두고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그건 공화당 사이에서고, 불 비호감도를 조사해 보면 바이든 대통령보다 난 트럼프가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건 또뭘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이제 며칠 지나면은 1월 1일부터 또 새롭게 아 2024년이 시작됐습니다 하고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지 되는데 2024년도 뉴스 가운데서 가장 굵직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죠? 굉장히 추악한 선거전이 되겠구나. 왜냐면 바이든도 트럼프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럴 때는 서로 상대의 약점도 많이 가지고 나오게 되고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호전성 예전에는 그렇게 막 아무 말이나 막 하고 하면은 처음에는 아예 그냥 무시하는 게 나아 그 어떻게 진흙탕에서 같이 싸워 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싸움도 안 하니까. 그대로 당하고 마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온갖 거짓이 다 사실로 돼버리고, 나중에는 거짓과 사실의 구분도 없어지고,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선이 된다면 사실은 중요하지 않는 세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은 해야지 되겠고, 지금까지는 바이든 대 트럼프의 직접적인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굉장히 추악한 2024년도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전해드려야지 될것 같아서요. 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조지 산토스라는 공화당 입만 열면 거짓말. 이 사람을 결국은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보호하지 못하고 추출해버렸죠. 12월 1일이었습니다. 남북전쟁 이후에 의회에서 의원 자리를 이런 식으로 빼앗긴 세 번째 의원이고 범죄로 유죄 판결을 아직 받기도 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민주당 의원 가운데서도 아예 판결이나 나오면 하지 하는 의원들이 있었지만 너무 사안이 사안인지라 쫓겨나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뉴저지의 민주당의 어, 연방상원위원 밥맨엔데스도 역시 이집트의 어떤 그 에이전트처럼 일을 하고 돈을 받았다 해서 물러나라고 요구를 받고 있지만 그는 아직 물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어, firmative action을 연방대법원에서 폐지한 것도 지난해에 낙태를 주정부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많은 주정부에서 낙태가 6주일 이후에 거의 불가능하게 불가 된그 같은 그 판결을 내린 이후에 샤킹한 중요한 그런 그 판결이었습니다. 하버드와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어포모티브 액션을 하지 못한다 입학 그 사정을 할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학교에서 거의 모든 다른 대학교에서도 포기하게 됐고요. 정치인이 늙어가는 시대, 이건 바이든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연방상원에 말씀드렸죠. 60대 훨씬 넘습니다. 평균 나이가 64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연방상원은. 그리고도 또 건강하면 괜찮죠. 100세대라도 건강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81살 그런 그 공화당의 미치메코넬 상원 그 원내대표가 몇 번이나 기자회견 하다가 말 못하고 이렇게 있었던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는 아 이거 나이가 너무 많으면 은 힘들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줬고요. 정치계에서는 뭐 여러 여성들이 어 눈을 감았습니다. 영부인 로잘린 카터 여사 왜 정치계에 넣느냐 왜냐하면 정신건강에 대해서 남편이 대통령일 때부터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난 뒤에도 엄청 일을 했으니까 특히 간병인 제도 같은데요. 그리고 샌드라 데이 오코노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최초의 여성 연방대법관 또 다이언 파인스타인 전그 연방상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숨졌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상원 의원의 경우는 이그 살상무기 같은 것을 막아야지 된다 해서 94년도에 한번 통과시키는데 앞장섰었던 인물입니다. 다음에 아들부시 대통령이 이걸 연장시켜주지 않아서 지금 살상무기로 엄청나게 많은 총격사건이 일어나는 거고요. 샌드라데이 오코노 대법관은 몇 년도였죠? 1950년대 스탠포드 대학교 뭐 거의 최고 학생으로 졸업을 했는데도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처음에는 무급으로 검사 보로 일하다가 연방 대법원까지 갔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npr 방송이 본 2023년도 올해고요. 뉴욕타임즈가 2023년도 정말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막힌 그 스토리들을 best and worst 미국 정치에서 최고와 최저점의 사람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앞에와 조금 겹치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지 산토스 같은 사람은 쫓겨난 공화당의 초선 연방 하원 의원은 가장 기가 막힌 이야기꾼이다.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만 이 뉴욕 타임즈에서 지적한 거예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짓말을 했다. 예를 들어 다니지도 않은 대학교의 배구 선수였다고 했고 어머니가 9.11 테러로 사망했다고 했고 그 5년 뒤에 숨지셨는데 그다음에 그가 할 연기는 무엇인가 기대되도다. 이렇게 썼고요. 가장 큰 컴백을 한 사람은 펜실베니아 주의 존페로먼이라는 사람 이런 걸 보면은 용기를 얻습니다. 뇌졸중으로 선거 때부터도 힘들었지만 그 뒤에도 중간에 몇 개월 일도 못 하고 치료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강하게 강하게 누구보다 강하게 이스라엘을 지지했고 그리고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국경에 막 이제 난민 신청자들이 오고 하는 것을 민주당 다른 정치인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이거 외국인 혐오 아니야 정말. 문제야라고 상기를 시켰고 개빈 뉴썸 주지사가 너무 세상에 주목만 받으려고 한다고 같은 민주당인데도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얼마 전에 니폰스틸이 미국 US스틸 강철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발, 발표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난했고 또 같은 민주당의 상원의원 이집트에 스파잉을 했다. 돈을 받고 했었던 그밥 메넨데스 의원도 많이 비난한 그런 정말 누구보다도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지만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 그래서 가장 큰 컴백이라고 존 페르먼 펜실베니아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최악의 데이트 의밤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않았는데요. 로렌 보바트라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과 같이 굉장히 막 그냥 격정적으로 <laughs> 싸울 때는 막 그냥 쌍시옷 욕하면서 싸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하는 로렌 보바트가 어디에 가서 극장 같은 데서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막 남자 몸을 더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었거든요. 그게 최악의 데이트의 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렌 보바트는 본인의 지역구를 버리고 본인의 지역구보다도 조금 더 안전한 본인의 지역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6%포인트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16%포인트 차이로 이긴 지역구를 바꿔서 다음에 출마한 어제 발표를 하더군요. 그리고 최고의 천정 뚫기 토론 브레이크아웃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니키 헤일리 뭐왜 그런지는 아시고요. 그리고 공화당에서 또 유일한 여자 어, 대선 후보이기도 합니다. 가장 불쌍한 네포 베이비 네포 N E P 오 베이비라는 게아유참 부모 잘 만나서 그럭저럭 먹고 사는 아이들 그 그룹 이,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불쌍한 치근한 네포베이비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제 민주당에서도 탈당을 해서 제3의 당으로 어 그가 대선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바이든에게 유리하고 부분적으로는 트럼프에게 두 사람이 대결한다면 이 사람은 백신에 반대하고 뭐 여러 가지 음모론에 엄청나게 심취한 사람인데 용감한 기득권 반대자인 척 하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아웃사이더인 척 하지 마세요 라스트네임이 케네디니까 봐주지 라스트네임이 케네디니까 여기까지 온거 아니에요? God s a e 제발 좀 이뭐 예, 이런 뜨여 그리고 역시 가장 문제가 많은 그렇지만 부모 덕에 사는 사람 헌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는 많은 가족들이 자신들만의 헌터 버전을 갖고 있다 헌터 바이든은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여성 문제 엄청 많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든 가정에 다 각자의 버전으로 그 스토리를 갖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 문제와 아들을 향한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사랑 얘기를 했습니다. 뭐 뉴욕타임스는 훈훈하다고 얘기를 했네요. 그로 인해서 탄핵조사 재선 캠페인 아주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그럼 바이든이 여기서 이제 도전해야 될게 있죠. 냉정함을 잃지 않고. 방어하면서도 이 작은 아들에 대한 질문, 비난을 처리하는 방법을 마침내 이제 개, 개, 개발을 해야지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최악의 캐치프레이즈는 바이노믹스. 아무리 경제가 좋다, 잘 됐다,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미국 사람들 반 이상이 지금 어, 경제가 나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경제 캐치프레이즈 바이노믹스를 잘못했다 하는 거고 최악의 주저 앉은 사람. 런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모든 과대평가 끝에 이 미치지 않은 트럼프는 not crazy 트럼프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와 거의 같잖아요. 다만 리틀 트럼프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오리지널을 원하지. 콕기 좋아 건강과 상관이 없다면 콩 마실래 다이어콩 마실래 하면 맛이 다르잖아요. 톡소는 콕을 마시죠. 그런 식으로 리틀 그 트럼프인데 다만 트럼프만큼 미치지 않은 트럼프는 굉장히 알고 봤더니 과대평가가 돼서 그렇지 분노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카리스마는 없는 반카리스마적이라고 했습니다. 야심찬 독재자 성향이 가지,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뭐 그런 것이요. 그리고 놀랍지 않은 추락을 한 사람 케빈 맥카피 하원의장을 어떻게 풍자적으로 얘기를 했냐면 영혼을 팔아 하원의장이 됐고 막프리던 코커스와 손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배신하고 이건 이제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처음에는 트럼프 탓이다 했다가 나중에 하원의장 되고 이런 거 생각하려고 이 아니다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배신하고 단 9개월 하원의장 한 사람 형편 없는 9개월. 그리고 그 왕좌에서 물러나자마자, 물러난 게 아니고 쫓겨났죠? 시간 낭비 안 하고 장난감 싸서 가라앉는 집에서 나온 사람. 하원이 형편 없단 얘기예요. 올해 가장 뭐 안건 같은 것도 덜 통과시켰잖아요. 그가 한일 중에서 제일 잘한 몇년 사이에 제일 현명한 것은 빨리 가라앉는 집에서 짐 싸가지고 나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느리게 배우는 사람, 밥 메넨데스, 민주당 뉴저지주 상원의원은 이번에 이집트에 스파잉하고 돈 받고 금괴를 받고 아니라고 하지만 본인은 그런 것이 2017년도에도 비슷한 그런 부패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풀려났거든요. 거기서 자유로워졌거든요. 그런데도 못 배우고 또 이런 일을 하네. 최고의 실패, 최고의 실패 준우승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실패가 마지막이에요. 준우승은 루디 줄리아니 1억 5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지불구 평결을 받았잖아요. 두 명의 선거 요원에게 막 가방에다가 바이든 표를 싸서 테이블 아래서 꺼내서 그걸 트럼프 표와 바꿔치기했다 하는 게. 1억 5천만 달러잖아요. 판결 직후에도 이 루디 줄리아니는 엄마와 딸입니다. 선거 요원 여성들에게 다시 거짓말을 퍼붓고 며칠 뒤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더라. 어 이거 정말 대담한 전략인데 도움이 되는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고의 2023년도 실패는 정치계에서 팍스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의 8억 달러 정도 되는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라는 투표 기계가 이거 어떻게 바이든만 아니, 트럼프만 찍으면 바이든으로 바뀌어 하고 해서 명예소송으로 고소를 해서 8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주기로 하고 합의를 했잖아요. 재판은 안 했어도, 재판은 안 했지만 시청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보수 언론의 의지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건 팍스의 CEO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셔네니티도, 로라인그램도, 터커칼슨도 다. 지들끼리 알면서, 거짓인 줄 알면서 방송으로 열심히 연봉 많이 받으려고, 광고 올리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그 법원 기록으로 들어간,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박스는 또 가장 불안정하고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한 터커 칼슨을 떼어내야지 된다는 강박감을 어, 갖고는 제일 인기 있는 이 터커 칼슨 거짓말을 제일 많이 제일 잘해서 인기가 있는 터커 칼슨을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실패는 박스 뉴스라고 했는데 그 여전히 어, 터커 칼슨은 거짓말하면서 개인적으로 따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박스 뉴스도 지금도 스마트 매틱과. 또 다른 이제 투표와 관련된 회사와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번 소송이 더 크다 해서 이제 박스가 최고의 진 그런 주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뭐 뉴욕타임즈의 어피니언이니까요. 미셸 그 코티라는 어 그런 분이 정리를 한 어피니언이기 때문에 그저 어피니언으로 받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피니언난의 국내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블은 잠이 소울소로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블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푸원입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뉴스를 선택을 하고 전해드릴 때는 다 이유가 있죠. 그리고 그 이유의 100%는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자이신 여러분과 저에게 어,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알아야지 될뭐 이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그런 뉴스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목소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혹시 이제 내일 저희 오늘의 미국을 듣지 못할 분들을 위해서 미리 인사 드립니다. 또 새해 인사 못 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1월 3일이잖아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니케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정치인들이 늘 하는 데미지 컨트롤에 나와 있는데 하고 있는데. 어, 뉴햄프셔 어제 밤에 뉴햄프셔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뉴햄프셔 라디오 방송과 아침에 인터뷰를 합니다. 아, 네, 남북 전쟁이요 노예제도에 관한 것이었던 것 맞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모두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건 쉽게 다알수 있는 일이고 제가 어제 말했던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그걸 강조한 겁니다. 이 남북 전쟁은 자유에 관한 것이었어요. All about 자유. 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어제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사건이 있은 뒤에 본인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한 사람을 그 민주당이 심어놓은 사람이다, 데모크래틱 플랜트다라고 비난까지 했다, 고뉴 햄프셔 저널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어젯밤 유권자들, 뉴 햄프셔의, 어, 그 베를린 그 시청에서 이를테면 뭐 약간 작은 규모의 타운홀 미팅 같은 것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이와 다음으로 예비선거를 1월 23일 인가요 치르는 그런 곳이니까 시민이 물어본 거예요 유권자가 이 남북전쟁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니키 헤일리가 남북전쟁의 원인은 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뭐 자유로운 것 사람들이 뭘 해야지 되고 뭘 하지 말아야지 되는지 그런 것에 관한 겁니다. 굉장히 좀 이상하죠? 이상하다기보다 확 안, 연결이 안 되죠? 자본주의와 자유 경제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적인 그 경제 자유는 항상 정부의 역할로 매듭이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남북 전쟁이 그런 것에 관한 전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질문을 한 유권자 아니 남북 전쟁을 얘기를 하면서 노예 제도를 언급하지 않는 게 놀랍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본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면은 공화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다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인 바이런 도널드슨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이 의원은 공화당인데도 아예 노예제도죠 남북전쟁 원인이 노예제도 하겠다는 그 남부와 안 하겠다는 북부가 싸워서 그렇게 된거 아니에요 결국 남부가 진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에이 니케일리 발언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뭐 공화당의 대선후보는. 트럼프가 될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런 디산티스도 사실은 이것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플로리다주에서는 노예제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논의하지 말아라 하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제한 같은 것을 뒀잖아요. 그런데도 니케일리의 이 발언을 비난하면서 그 비디오 클립을 딱 올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야 당연히 아니 남북전쟁의 노예제에 관한 것이었죠 하고 역시 이 영상을 올렸고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로칸나 의원 8선인그 마이콘다 의원을 2017년도 2016년이었나요 트럼프 전 대통령 때와 그 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혼다 의원을 이긴 17지구 이 의원은 로칸나 의원의 얘기는 더 중요한 게 니케일리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인도에서 이민 오신 분이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두 사람 다 그래서 로칸나 의원이 이제 민주당입니다. 자신의 스토리에 대한 슬픈 배신을 하고 있네. 나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니케일리의 아버지도 민권 운동과 1965년도의 이민법 때문에 미국에 60년대 후반에 미국으로 왔는데 그런데 니케일리가 미국의 노예 제도라든가 인종에 대해서 노예 제도는 곧또 아프리카 아메리칸 또더 넓게는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거부하는 것은 본인의 스토리에 대한 슬픈 배신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예제도를 이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되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나 다 해야지 되는 거지만 니케일리와 다른 마가주오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르는 그런 마가주오피는 역사를 다시 쓰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노예제도 부정하고 싶고 아니 뭐, 뭐 이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북 전쟁의 원인이야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근본적으로는 노예제잖아요. 19세기 중반부터 미국에서 막 개발했고. 그런데 이제 남부는 농장이 중심이니까 노예가 많이 필요했고, 북부는 산업화 쪽으로 가니까 노예가 조금 덜 필요했고, 그래서 노예를 이제 반대를 할 수도 있었던 것도 또 어느 정도 사실이고, 그리고는 뭐 1860년에 에브람 링컨이 대통령이 돼버리니까 이 사람은 노예제를 폐지하겠다고 했고, 그 전부터 이제 약간 전부터 어머 그래? 대통령이 노예제를 폐지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연방에서부터 탈퇴를 해야지 되겠어. 그래서 제일 먼저 탈퇴한 곳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입니다. 니키 일리가 주지사였던 었 그래서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가 연방에서 딱 탈퇴를 미 합중국이었죠. 그 당시에 탈퇴를 하니까 다른 주들도 이렇게 이렇게 탈퇴를 해서 남부의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를 중심으로 한 7개 주가 우린 노예제를 지키겠어. 북부는 아니야 해서 피 터지게 싸웠잖아요. 4년 동안을. 외부의 전쟁보다 내전이 항상 심각하죠. 4년 동안 싸우다가 북부연합이 승리를 해서 노예제가 폐지가 되고 미국이 하나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지금도 그런 잔재가 남아있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남부연합기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없애자고 하는 겁니다. 노예제를 지지한다는, 물론 그냥 단순 역사다라고도 보지만 여전히 노예제를 지지한다는 것은 꼭 흑과 백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같은 인간이 누구는 1등, 누구는 2등으로 부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크게 보면 백인데 흑인을 포함한 다른 소수 인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남부에 열어주는 지금도 그 노예제도를 지지한다던가 남부연합기를 그게 이제 상징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거부하기를 싫어했던 거다 니키에 일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였고 처음에는 남부 연합기 강하게 그 의사당의 주, 주정부 청사에 세우는 것을 지지했다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백인 우월주의자가 교회에 쳐들어가서. 뭐, 교회에 목사도 숨졌던가요? 그리고 뭐, 상원 의원도 숨졌던가, 다쳤던가 하고 그랬잖아요, 흑인들이. 그 일이 있은 뒤에는 니키에일리가 아주 영리하게 그 길을 내려라 하고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공화당 후보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화당 유권자들의 뭔지 모르는 노예제와 연관이 된 흑인이 무시되고 백인이 또 우월하고, 아, 니키에일리는 백인은 아닌데요. 아버지, 어머니 인도계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 노예제 때문이었다라고 답변을 못했다는 겁니다. 남부 연합기 인종적인 차별 아니다라고 니케일리도 한때 얘기를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뉴햄프셔에서 니케일리가 17포인트 격차가 지금 그 뒤져 뒤지고 있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한달 전쯤에는 27포인트 뒤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따라잡은 거잖아요. 따라잡았어도 여전히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 앰프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Maybe? 뉴 앰프셔의 백인이 많죠. 어, 보수적인 사람은, 너, no, 그래서 더 좋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싫다고 할 수도 있고, 이 이슈는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좀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늘 오늘의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결해도 격전지에서 다 집니다. 라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하나의, 이건 어피니언입니다. 어피니언인데, MSNBC나 뭐더힐 이런 데서 많이 소개를 하는데, 이분은 민주당의 전략가입니다. 아주 오래 그 활동을 했었던 그런 그 전략가인데요. 사이먼 로젠버그라는 분이고, 본인이 어떤 펀, 그 파운데이션 같은 것도 만들어서 25년 정도 운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2024년이 민주당에게 좋은 해가 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세 가지 이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을 굉장히 과소평가하는데 그가 재선될 것이다. 첫 번째,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에 코비드-19를 다 끝내겠다 하는 것부터 공약을 너무 많이 지켰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것도 G7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회복이 좋아서 지난분기 GDP 연평균 4.9% 성장, 바이든 임기에 전체적으로 3% 이상, 그리고 보험도 지금 뭐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오바마케어 등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건강보험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좋은 거 있고, 소비자 심리도 조 최근에 상승하고 있고, 그 사이에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하지만, 오늘의 미국에서 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물론 힘든 일도 있죠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무슨 뭐 오일값도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아직도 인플레이션 안전하진 않고 그러나 공약을 상당 부분 지켰다. 두 번째 대통령의 힘은 보통 미국에서 당의 힘과 일치할 경우가 많다고 지적을 합니다. 민주당이 지난 8번의 선거 가운데 7번 선거에서 공화당보다 더 많은 표를 가졌고 특히 2022년과 2023년도 어 굉장히 그 투표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막았고 올해는 민주당이 위스컨신주에서 어 대법원 의석도 바꿨고 오하이오주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곳인데도 낙태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주당 쪽으로 투표를 했고 버지니아주에서도 마찬가지고 켄터키도 공화당인데도 민주당 주지사잖아요.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적합니다. 심지어 공화당은 콜로라도 주의 콜로라도 스프링스 보수적인 도시죠. 그리고 잭슨빌도 플로리다 주 보수적인데 거기서도 시장 자리를 잃어버렸다. 물론 2022년도에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긴 건 있지만 그냥 그 정도다. 그래서 민주당과 대통령의 힘이 같이 간다. 세 번째 이유는요. 민주당이 이렇게 승리 하고 있는 동안 마가의 반복된 선거 실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누굴 후원하면, 지원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공화당은 지금 트럼프를 그 대선 후보로 뽑으려고 한다. 기로에 서 있다. 2020년보다 훨씬 더 타락하고 위험한, dangerous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트럼프나 마가를. 미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래서 특히 낙태권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대법관들을 보수적으로 났다 하지만 이 낙태권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낙태권이 상실됐잖아. 우리가 가졌던 권리를 빼앗겼잖아.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을 할 확률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책임이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많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가 그 지명을 한세 사람이 다 여성의 낙태 권리를 수십 년 전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빨리 되고 건강보험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더 극단적이 돼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언어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에 이기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마가의 실패, 트럼프의 실패, 자기 신인이 갖고 있는 약점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 민주당의 전략가 사이먼 로젠버그 씨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될 거야라고 드물게 <laughs> 확신을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Financial Times가 굉장히 그 깊이가 있는 신문이지만 기사 길이 자체는 좀 짧거든요. 뭐 다른 중요한 뭐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는 매체보다 굉장히 짧은데 이 기사는 무척 깁니다. 무척 긴데 제가 다 전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느껴지고요. 그러나 너무 중요한 이슈다. 내년에도 어 아주고 그 핫한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고 해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국경으로 통과하는 이민자, 미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미국 내에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지역 제대로 일하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민주당은 공화당이 사실보다 훨씬 문제를 과장을 해서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 이게 파이낸셜타임즈의 아주 중요한 게 헤드라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별일 없는데 공화당이 두려움을 일으킨다. 이것보다는 별일, 훨씬 별일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민주당이 아닌, 그냥, 제3의 시각에서 보면, 그래서 좀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마리아와 그의 가족은 베네수엘라의 마르키스메토에 있는 집을 떠나서 뉴욕에 도착하는데 8개월이 걸렸답니다. 아주 험난한 그런 이제 그 걸어서 걸어서 온 거예요. 남에서부터 계속. 오는 동안에 같이 오던 몇 사람은 숨졌고, 메나탄의 미드타운의 루스벨트 호텔이 요즘 그 난민 신청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33살인데 내 아이의 엄마입니다. 너무 위험하고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위험해서 오다가 죽을 수 있어도 그 나라를 베네수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많이 듣는 그런 그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규모가 전례가 없어서 9월 말까지 12개월 동안 멕시코 국경에서 250만 건 막 체포되고 하는 게요. 한해 전에는 240만 건, 2021년도에는 170만 명. 그러니까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을 할 만하죠. 민주당은 어, 이거 정치적인 것으로 너무 이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문제로 때문에 의회가 지금 마비가 됐습니다. 다른 무슨 뭐 안들이 통과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뭐 대만 이런 데를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좀 뭔가 조금 지금의 그 정책보다는 강하게 하려고는 해도 너무 차이가 크니까, 이민과 망명에 대해서는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반대되는 견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합법적인 입국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합법이 아니라면 그냥 억지로 들어오고 머물게 하지 말자 하는 거고, 공화당은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조차가 싫다. 그 국경에 도착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건 말고, 뭐 유럽에서 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것만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분적으로는 세계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불안정 때문에 미국이 그나마 살 만하니까 오겠다 하는 거라는 거죠. 유엔의 난민 기구에 따르면 세계의 그 난민 망명 신청자 수는 2019년도에 3천만 명에서 2023년이 되니까 4,300만 명으로 증가됐다. 미국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이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굉장히 강경한 아이하고 엄마조차 떼놓는 이민 정책을 했고, 인도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아주 없앴고, 이걸 또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을 한다 하니까 더 많은 사람이 어, 바이든 시대에는 괜찮은가 보다 하고 온다는 것, 그것도 사실인 거죠. 인식과 현실이 합쳐져서. 그래서 이제 텍사스의 마을이라도 지난번에 제가 어느 매체를 통해서는 아니 이거 너무 폐쇄하니까 경제적인 게 힘들어져 라고 그 마을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는 이민자가 너무 많이 오니까 우리가 살 수가 없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이런 서로 다른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 뭐 등등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여러 사람의 그 자신의 대리인을 멕시코로 보내서 멕시코 대통령과 뭔가 의논을 하기는 했는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조사했더니 바이든이 국경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일을 잘한다는 게30 포인트나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군대까지 보내겠다. 아니면 아 불법 이민 뭐 굉장히 심한 말들 같은 것을 많이 그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굉장히 긴 기사인데도 읽어보면 해결 방안은 없다. 그러나 다만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내년에 되겠구나. 그리고 국경에서는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본인의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가 뉴스에서 스며들어오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주게 하는 파이낸셜타임즈의 기사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laughs> 연말이라도 뭐 유엔도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뭐꼭 세계가 다 같이 사는 거니까요.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한지구 가자가 아니라 서한지구에서 인권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면서 유엔 그 인권 고등판무관실이 오늘 발표했는데요. 서한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너무 많이 구금하고 불법으로 구금하고 그리고 뭐 고문.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10월 7일 이후에 4,785명이 서한지구에 구금됐는데 옷도 벗고, 벗기고, 눈도 가리고, 뭐 수갑, 다리에도 채우고, 벽에다 막그 수감자들의 머리를 이렇게 치받고, 침도 뱉고, 위협하고, 모욕하고, 어떤 경우에는 성적인 폭력까지 한다. 이스라엘, 그 보안군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중단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임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네타냐오와 통화해서 휴전해라. 영구적인 휴전해라. 하고 얘기했는데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제 내일 하루 방송하면은 금요일이고 토요일, 일요일이 되는데 미국의 이제 여러 예술, 음악 분야에서도 올해 한해 한 많은 사람이 숨졌는데 특히 해리베라 폰테 뭐 20세기에 가장 카리스마 넘치는 공연자 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아메리칸이니까 이 사람은 뭐 그런 운동, 민권 운동 같은 것도 많이 했고요. 대요. 이게 이제 5 0년도에그 차트 넘버 원. 그 당시에 이제 칼립소 서유석도 서유석 씨도 장난감을 받고서 그 칼립소잖아요. 그리고 티나 터너도 여덟 번의 그래미상 받은 사람이고, 토니 베넷은 미국의 전형적인 그 목소리잖아요. 나이 많이 들어서 케이디 랭이라든가 레이디 가가와 같이 공연을 한 그런 그 사람, 다 올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얼마 전에 그 오디션이라는 그 가수 뭐 사람들 뽑는 프로그램 보는데, 종 맞은 것처럼 부른 그 백지영 씨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바로 그 아일랜드의 세네이드 오코너라고 하던데, 세네이드 오코너도 쉬운 6살밖에 안 됐는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너무 강렬하고 아름답고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었고 신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카톨릭 교회 아일랜드인데도 카톨릭 교회가 성악대 나왔다. 이랬을 때 제일 처음으로. 그걸 막그 조소하는 노래를 부른 사람이잖아요. 세네이드 어, 오코너도 올해 눈을 감았습니다. 강일신이었습니다. <목소리>